이게 쓴바귀 묻혀볼게요. 쏙쇠, 쏙쇠라고 하더라고요. 쏙쇠. 우리는 쓴바귀라고 어릴 때 들었는데. 너무 길으니까 3등분. 뿌리채소가 쏙쇠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파란색을 좀 넣어볼게요. 멸치 액젓. 고추장. 고추장을 한 숟갈. 맛있어. 쓴데 몸에 좋을 것 같은. 설탕은 조금만 들어가면 되겠고. 깨. 치커리도 쓰고, 쓴맛이 있고, 이 쏙쇠, 쓴바귀도 쓰고, 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. 이 쓴바귀를 묻히네요.